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 지난 10년간 절치부심했습니다. 국민들은 절체절명의 힘든 삶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죽기 살기의 각오로 국민 열망 받들어야 합니다. 사적생 각오로 반드시 이깁시다. 제가 맨 앞장서 가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갑시다. 자, 오늘 문재인 후보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요, 문재인 캠프의 전병헌 전략기획본부장을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 이야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안철수 후보가 되면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구야권 세력인데 네. 둘 중에 누가 되든 정권은 교체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국민의당은 끊임없이 구 여권 세력, 즉 이른바 적폐 세력들과 끊임없이 연대를 도모해 왔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상황이라고 지금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박지원 대표께서 끊임없이 그 반문 연대라는 이름으로 구 여권 세력들과 연대를 도모해 왔고요. 또 현실적으로 실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빠른 지지율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네. 뭐 정권 연장을 바라는 일부 보수층들이 안철수 후보로 좀 이렇게 단기간에 직결한 그런 그 맨두에 관한 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안철수 후보도 일정하게 정권 교체의 성격은 있으나 네. 그러나 보다 완전한 정권 교체는 그동안 일관되게 촛불 민심과 함께 해왔고 그리고 적폐와 부패 청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네 글자 말은 똑같은데 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승이라고 그랬지 급상승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또 급상승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예. 또 있는 예, 예, 예. 있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BS와 연합뉴스 조사 여론조사 결과 5자 대결 다자 구도의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경석 기자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지금 KBS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죠? 네, 일단 그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그리고 전날 발표한 또 여론조사 몇 개 더 있는데 네, 지금 보시는 조사는 여론조사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동률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조사죠. 예, 상당히 한 5%포인트 정도 격차를 나는 차이로 1위를 차지했는데 네. 뭐 어느 후보가 됐든 결과적으로 저 조사만 봤을 때는 1승 1무 1패이긴 한데 네. 문재인 지금 아까 그 KBS 연합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마 문 후보 측에서 굉장히 지금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샘플 자체가 조금 너무 한정돼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의 어떤 문제 제기를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지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KBS 연합뉴스 굉장히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뭔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네.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네. 이런 방증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캠프, 문재인 캠프 측에서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양자 대결,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KBS 연합뉴스 양자 가상 대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양자 가상 대결일 때는 안철수 후보가 49.4%로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한겨레 조사 그럼 양자 대결 구도는 야, 여기서도 역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게 나왔었죠? 네, 47.6.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예, 이건 역시 1승 1무 1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안철수 후보의 빠른 상승 네. 이 부분 어떻게 실제 뭐 저렇게 저기서 보듯이 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사실 문재인 후보하고는 그 이 막 대비가 안 될 정도로 네. 이제 거의 한 자리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그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문재인 후보가 이 본선과 같은 경선을 치르는 동안에 뭐 10% 초반대를 그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본선과 같은 아마 예비 경선을 치르고 난 뒤에 네. 안철수 후보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 트렌드는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나 지금 이제 KBS나 연합뉴스가 모두 공신력 있는 그런 그 뉴스 기관입니다만 KBS나 연합뉴스에서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네. 코리아 리서치라는 특정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그 KBS와 연합뉴스라는 여론조 그 언론기관이 의뢰를 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조사 자체가 KBS와 마치 시청자께서 연합뉴스가 네. 직접 공동으로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바로 잡았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네. 이제 샘플에서는 뭐 이거는 아주 저기 미시적인 문제인데 네. 왜 저렇게 리얼미터와 KBS 네. 연합뉴스에서 조사 의뢰한 기관과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 네. 그것은 약간 샘플상에 있어서 네.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유선 전화 샘플을 네. 10%로 하고 나머지 90%는 무선이나 또는 ARS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KBS나 연합뉴스는 6:4로 해서 60%가 무선, 네. 이 40%가 이제 유선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까지 조사 트렌드를 보면은 유선 전화를 많이 비율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보수층 응답이 높아서 네. 보수 후보들에게 좀 유리한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조사의 샘플은 지금 현재 무선 전화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9:1 네. 정도로 네. 이렇게 샘플링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네. 객관적인 수치다라는 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네.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아, 저는 뭐 이렇게 방법에,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만은 상승하는 아니고. 데 있어서의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사실, 박지원 당대표가 끊임없이 뭐 문재인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이제 문모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눈만 뜨면 네거티브를 해왔고, 사실상, 국민의당은 박지원 이제 당대표가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바른정당을 비롯해서 이른바 구여권 정당이나 구여권 세력과 끊임없이 연대를 논의를 해왔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네. 일부 문재인 후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한 일부 보수층이 안철수 후보에게 네. 이제 이렇게 옮겨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이 안철수 후보를 좀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민주당 지금 문재인 후보가 네. 약간 그 지지율에 좀 한계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 뭐, 당 내부에서의 어떤 이제 문재인 그 친문의 뭐 독주라는 것도 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를 앞세워서 단독 집권을 하려고 하는 정당 아니냐 네. 이런 인식이 좀 강합니다. 네. 그런데 원내 구성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네. 12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과반 의석에서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원활한 국정 운영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 또는 이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어떤 연정과 협치 노력 없이 문재인만 집권하면 된다. 이런 인식 때문에 그 표의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 우리 구차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거죠. 지난번에 그 안희정 그 지사와의 대연정 논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 야권 세력만으로 그러니까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정의당까지 합치면 그리고 민주당이 중심이 되면 충분히 다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된 야권 연대와 연합으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역으로 그 안철수 후보는 40석의 국민의당 후보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40석의 집권당이 탄생한다고 그럴 때 과연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 120석의 그야말로 수권 경험이 있는 그런 그 제1당이 집권하는 것과 40석의 수권 경험, 집권 경험이 없는 40석의 소수 미니 정당이 집권했을 때의 그 국정 혼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연정 대상이 아닌 거고. 네. 바른정당도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연정 대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는 이제 함께 해서 어떤 이제 그 뭐 국정 운영을 논할 수 있는 네. 파트너지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하고는 손잡을 일이 없다. 예. 네. 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지금 여기까지 조기 대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촛불 민심이 있었던 것이고 단순히 지금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국정농단은 대단히 지금 발등에 떨어진 여러 가지 모순의 하나의 응축된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라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의 실패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지금 지난 그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과연 국민의 삶과 경제나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 라고 판단을 해 보신다면 그리고 또 남북 관계라든지 그 국제적인 그 외교 관계에서 나아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은 누구도 성공한 저 집권은 아니다라고 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지난 집권 10년이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거 정권을 잡아서 실패한 책임이 있는 세력들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정권교체의 의미 자체가 상실돼 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권교체를 이미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경선 때도 문재인 후보,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까지 쭉 그 민주당 후보 3명이 여론조사 상위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경선이 끝난 뒤에 소위 안희정 지사 지지층을 완전히 흡수를 하지 못하고 안희정 지사 지지층의 일부가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갔거든요. 이런 어떤 민주당 내에서의 민심이 결속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요, 전 강경석 패널께서 말씀하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됨으로서 정권교체가 끝났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규정 자체가 매우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그 국민의 그 주권을 사실상 농락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의를 맡겼는데 그것을 최순실한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맡긴 결과였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결국은 탄핵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것이지 그럼에도 그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는 별개로 여전히 지난 5년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실패와 그 이전 이명박 정권의 실패는 여전히 국민 속에 남아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 그리고 부패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근데 방금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사실 안희정 지사 지지층이 왜 문재인 후보에게 안 가고 안철수 후보에게 갔느냐. 그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안희정 지사, 지사와 그 이재명 지사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에 준하는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경선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를 후원했던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아직 다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주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안 지사와 이재명 지사와 손을 잡고 또 오늘 박원순 시장과도 손을 잡고 해서 다시 한번 결속과 연대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네, 말씀을 조금 더 좀
튀겨서 짧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그 표의 확장성 또는 지지율의 어떤 한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칼빈슨 호가 한국으로 오면서 굉장히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서 국제정세가 좀 엄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후보 시절에 북한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좀 놀래켰거든요. 이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싸고 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언론에서 바로 언론 특히 이제 그 방송에서 문재인 후보가 북한 먼저 간다고 얘기한 것을 북한이 좋아서 제일 먼저 간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 그 선전을 해대니까 그 순진한 국민들이 아 문재인은 저 북한을 제일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서 북한을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랬나 보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거죠. 우리 구차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께서 북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한반도의 가장 긴급한 현안 문제고 지금 당장에 한반도의 외신으로부터는 한반도의 전운이 깔리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만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만큼은 막겠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해서 국권화 한미동맹 아래 가장 김정은 정권에게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했고요. 아,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도 우선 해결,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중국과도 대화를 한 뒤에 그래서 북한 방문을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먼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과 관련된 또 내부, 당 내부 얘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두 선두 1, 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자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들 취업 문제.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딸도 재산 공개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0년 전부터 이미 해명을 다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오후에 하태경 의원이 또 다른 또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캠프 측에서 밝힐 수 있는 해명 이 자리에서 좀 명쾌하게 해주시죠. 시청자들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냥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고 그냥 어리술 적 계속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시죠. 아무리 해명을 해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이 안 됐다. 왜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느냐라고 그 말꼬리를 잡고 계속 끊임없이 의혹에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필적 대조. 이력서의 필적 대조는 감정은 혹시 공개적으로 승낙을 하실 의사 아니, 그 이제까지 명쾌하게 다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명을 하셨죠? 네? 아니 그동안 네. 그 이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두 차례나 받았고 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이라는 그 정권이 사실은 그 노무현 그 대통령을 그 과도하게 집중 표적 수사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보복 정치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까지 덮어져서 오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일단 2012년도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 그동안에 감사원의 감사 보고를 통해서 네. 감사를 통해서 해명이 돼 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저 대통령 선거 때가 됐으니까 네. 다른 것은 뒤져도 아무리 나올 것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혹과 의혹을 제기하고 마치 무엇인가 그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그 이 저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드린 질문에는 지금 답을 또 약간 벗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 보고서는 2007년도 5월에 나온 보고서고 네. 오늘 오후에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또 2007년 6월에 만들어진 보고서입니다. 여기 네. 내용에 보면 네. 이 채용을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특혜 채용이 인정이 된 내용으로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네. 그 당시에 그 고용정보원이라는 것이 신생기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별로, 이력서를 그 당시 지금과는 다르게 그
채용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신청이 기본적으로 막 접수가 되는 그런 인기 있는 그 직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비정규직으로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네. 그 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공고 이제 그걸 이제 의혹으로 제기를 하는데 네. 공고를 좀 짧게 했다든지 원래 15일 동안 공고를 해야 되는데 6일을 했죠. 예, 예. 그래 그 공고를 좀 줄인다든지 한 것이 네. 그 이 준영 씨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 기존에 거기 그 저 고용정보원에서 일을 해 왔던 고용돼 왔던 그 비정규직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 라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충분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네. 얘기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어지는 네. 지금 다음 코너에 국민의당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됩니다. 네. 안철수 후보 네. 캠프.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잠깐만요. 예. 국민의당 후보 국민의당 쪽의 입장을 들어본다고 하시는데 네.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검증 무풍지대였습니다. 왜냐면은 가시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도 이제 그 검증을 시작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안철수 후보의 따님 문제도 네. 거론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코너에 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네네. 그 안철수 후보의 죄송합니다. 저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지 않으면 저희가 선관위의 지적을 받게 되고 방심위의 네, 지적을 네. 받게 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교수 네. 안철수 알겠습니다. 후보의 부인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부인의 1+1 교수 특혜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충분히 잘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아까 박영선 의원하고도 후보가 직접 통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랬는데 박영선 네. 의원과 후보가 장시간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리고요. 예, 예. 우리 채널A에서 좀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무호적으로 좀 많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예, 예. 또 시간 되면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자, 뉴스 탑10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